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필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필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가장 먼저 골수의 필 퀴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자로 시작하는 총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보면 잘 감이 오지 않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여러 가지 힌트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부터도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또는 재미있는 오답까지 시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상담 문자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또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 속에서 기술주들의 약세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8월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에 성공을 하면서 양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고 0.99%까지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2,450선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자동차주 쪽으로 집중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대형 자동차주 들 상승 탄력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만큼 오늘 상승 탄력이 더 강했는데요. 2.2% 이상 오른 797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시 800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은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8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내 지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재주 캠트로스가 14% 이상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행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이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행과 항공, 카지노, 면세점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특히 하나투어는 10% 이상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게임주들도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W게임즈의 탄력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9.8% 강세를 보였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했던 오늘장 국내 증시가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 전망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들 잘 골라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도 많이 반등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환율이 살짝 진정이 되면서 양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오늘 특히 뭐 2차전지나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지수 선물이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여타의 아시아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 이제 그 상반기 때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 예측을 하면서 하단은 한 2250에서 2300 말씀을 드렸고 상단은 2500에서 2600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자로 거의 잰 듯이 정확하게 일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시장에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하단 상단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다시 또 2300 내려갔다, 2600 올라왔다, 이런 것보다는 저점을 올라가면서 파동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지수대가 2400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400대에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올라와서 2600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제는 아예 박스권이 갇혀있기 때보다는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흐름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지 2400대가 더 중요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빠져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우리 시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이제 시즌이 있습니다. 각 주식마다 주식 시장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 시즌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참 제약 바이오가 잘 갈 때가 있고 그 전 시즌에는 반도체가 잘 갈 때가 있고 그 전 시즌에는 뭐 차화정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즌들이 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때에서 지금은 다시 2020년 이전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외국인들 위주의 시장이 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버린다는 수준으로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거의 우리 시장을 매도세로 지금 강하게 눌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에서 최근에도 나온 뉴스를 보면은 외국 주식 비율을 늘리고 우리나라 시장 주식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도 이런 장이 벌어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끌어올린 다음에 기관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기관들도 외국 나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외국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종목들 그리고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포지션, 중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 확실히 나눠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률 게임을 해볼 수 있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제 종목 상담 계속 제가 최근에 드렸던 말씀이 종목 상담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도 예를 들면은 한참 이제 예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5G도 조금 안 좋죠. 5G도 어떻게 보면 태바타타고 안 좋은 상황, 이런 종목들을 이미 철진한 종목들을 손실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진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미리 길목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의 방향성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제일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26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지수가 조금은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흐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개별주 장세에 잘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는 좀 움직이는 종목만
종목만 좀 움직입니다.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모든 종목을 끌고 가시기보다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입장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번 달 초에 12만 3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9만 원을 훌쩍 넘겼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온 뒤 오늘 다시 상승을 했는데 현재 구간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사실 제시 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좀 긴가민가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5%가 수익률이 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긴가민가 할 때 매수를 네. 하는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매수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매수의 근거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거 왜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실이 너무 커서 팔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손실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랫동안 가져왔고 그냥 물려줄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매수를 하실 때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매수 근거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 타점하고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안에 최소한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시장을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 강하게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잭슨홀 미팅 전주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5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기적으로 2020년에 유동성을 풀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2008년 때 솔림이 아는 헬리콥터 버냉키 때부터 돈을 풀어온 것들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거 단기적으로 끝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금리 더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도 또 거기다 빠지니까 막 심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시장은 어쨌든가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별주 위주로 정확하게 내가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유 근거도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9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고 9만 원대에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중장기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한 번 더 리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 말씀드릴 때 검은색 라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81선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붙는 거 라인 만들고 지지 라인 만드는 거 확인하고 진입하자. 그게 8월 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7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한 상황이 됐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은 접근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예 21선 타고 올라와서 11만 원, 12만 원 되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은 불가.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롱텀으로 보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7만 원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롱텀으로 보시고 가신다면 중기 추세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20선 잠깐 깬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20선을 복구하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많이 빠진다고 해도 10만 원 인근에서는 한 번 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61선에서라도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중기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일부 차익 실현까지 하셨다면은 충분히 롱텀으로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음 목표가는 목표가 상향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목표가는 정고점 인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중기 추세 살아있다라는 전략을 전망을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을 제시해드렸는데 전고점이 작년 11월 15만 7천 원입니다. 그 부근대까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15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장중의 중요한 시황 뉴스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정답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에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종목 다섯 글자입니다. 자로 시작했던 종목. 저도 항상 말을 시작할 때 자로 시작하는데 자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들 알만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친환경, 건축 소재 그리고 식생 매트 키워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뉴스에서도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구가 가이아 시스템이라고 하죠.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데 그런 만큼 환경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가져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토, 벽돌 등 친환경 건축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태풍도 불었죠. 거기서 유출된 식생 매트 등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친환경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 건축 소재와 식생 매트라는 키워드를 들어봤는데 이 식생 매트는 또 뭔가요? 친환경 건축 소재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황토, 벽돌이나 이런 것들,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친환경 건축 소재를 한다면은 식생 매트는 뭐냐면은 네. 등산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자갈밭이나 모래밭이나 이럴 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매트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약간 집으로 만든 것처럼 돼 있는 뭔가 산에요, 산에? 그렇죠. 산이나 여기 우리 한강변에 걸을 때도 아스팔트 깔려 있는 길이 아니면은 대부분 이 뭔가 집으로 엮어 만든 것 같이 생긴 그런 매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걸 시댁 매트라고 합니다. 친환경 매트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시댁 매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다른 친환경 관련된 건축 문들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풍이 아주 싹 다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예산이 남을 때 뭐 합니까? 바꾸죠. 그렇죠. 네. 또 항상 연말에도 뒤집어 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뒤집어까지 않으면은 내년에 예산이 깎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일을 할 때, 네. 그 시기가 가까우면은, 네. 저는 예산을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 아껴 쓴다고 되게 혼났어요. 아, 오히려 안 좋구나. 왜 예산을 아껴 썼니? 그래서, 아니, 난 국고를 아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만큼 이런 태풍 피해를 빌미로 해서 이런 많은 이제 교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들. 이 종목이 실제로 태풍이 불 때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움직였다가 항상 말씀드리죠. 움직일 때 따뜻하는 게 아니고 태풍은 지나갑니다. 때 되면 다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볼만 하고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기상청이 좀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흰남노라고 오고 있더라고요. 오고 있다, 오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그래요? 지나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기상청이 네. 많이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네. 만약에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길목에서 좀 지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측면에서 4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또 오늘 하루 종일 서울에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식생 매트라는 것도 오늘 또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친환경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는 단어를 지금 한 3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 종목이 누가 봐도 친환경입니다. 네, 누가 봐도 친환경이고 굉장히 또 그런 자연친화적인 아, 그럼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추가적인 힌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항상 그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연도 아끼고 사랑하셔야 되고 환경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설명뿐 아니라 이름 힌트 지금 아낌없이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단어를 많이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잘 집중을 해보시면 또 역시 이름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여기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송 시청 소감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같이 적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4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KG 이니시스이고요. 매수가가 21,85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일단 3, 4월쯤에는 그 쌍용차 인수 그룹주 관련해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 전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13,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분은 비중도 좀 있으신데요. 다시 상승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쌍용차가 투자자들 많이들 고생을 시켰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혜를 본 집단도 있겠죠. 집단도 있을 텐데, 손실을 보는 집단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차트 한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실적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커질 건 맞습니다. 그거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나 중장기로 이 종목 보겠다. 중장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려 있는 종목이 물렸다고 가져가는 게 중장기가 아닙니다.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정도에 들어가서 손절가에 닿지 않으면은 꾸준히 끌고 가보겠다 하는 게 중장기지. 지금 21,850원이면은 가상화폐 진출한다고 뉴스 나왔을 때 그리고 쌍용차 이슈 탔을 때 보시면은 슈팅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거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죠. 단기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손절을 못해서 끌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은 일단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트 말고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구름대를 이제 겨우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목 구름대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통과해서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이상은 아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간을 일단 정해놓으세요.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 정도까지 기간을 줬는데도 이 종목이 튀지 않고 다른 종목도만 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순서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지난번에 쌍용차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위에 매물로 지금 달려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신다면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최소한 보유 기간을 정하셔라. 안 그러면 남들 종목들 움직이는 것만 보다 끝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기약이 좀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정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파수이고요. 매수가가 1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기다린 시간 힘들었는데 매수가 이상해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주인데요. 이번 상반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고 이렇게 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100원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 좀 드디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매수가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갈 겁니다. 11,500원인데 지금 11,100원이니까 충분히 네. 매수가까지는 갈 텐데 매수가 이상이 이제 문제죠. 매수가 이상 갈지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간 흑자 전환 이슈도 있고 차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검은색 라인에서 쌍바닥 딱 찍어주고 차트 한번 흐름 돌리는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인을 정확하게 타고 있거든요. 일단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되면은 반은 정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매수가가 전에 있던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반은 챙겨놔야지 나머지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꼭대기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주식이 힘들어집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각 구간별로 미리미리 모을 때도 구간별로 여러 번 모으고 팔 때도 구간별로 잘라서 팔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매수가에서 12,000원 되시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으시고 나머지는 고점인 14,000원까지 도달하는지 14,000원을 돌파하는지 한 반 정도만 가지고 좀 여유있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2,000원 나머지는 돌파해서 5일선 깨질 때까지 한번 꾸준히 가져가보자. 2차 목표가 14,000원 잡고 보시면은 큰 무리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에서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14,000원 돌파 여부 또 주목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또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 전달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가 66,000원이고 비중 15%. 2차전지 다른 건 오르는데 이것만 안 오르네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소재들과 흐름이 좀 다릅니다. 고점이 작년 11월이었고요.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41,350원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66,000원 좀 차이가 있으신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도 들어갈 수는 있는 자리인데 66,000원이면 사실은 물을 한번 타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서 줄어들고 있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올해 6월에는 아예 적자 전환까지 했는데 2019년에 영업이익이 304억까지 나왔다가 작년에 20억까지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는 지금 마이너스 100억, 즉 적자 전환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실제 기대감은 오히려 적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차트상 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게 하나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볼 게 이 종목이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빠져 있는데
화면 전환 역시 안 되나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중장기로 보면은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한 11만 원, 9천 원대까지 갔다가 보시면은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차트는 길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면은 3파동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하락하고 그다음에 2차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중장기 놓고 사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종목을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물론 섹터는 2차전지 섹터인 건 맞지만 이미 큰 손들이 한번 해먹고 소위 말해서 해먹고 나간 종목은 한 1, 2년간은 풀도 안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빠진 만큼 이게 잘못하면 옆으로 누워버릴 수가 있어요. 한 1년, 2년 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기간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일단 손절가 4만 원 깨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4만 원 손절가 넘으시고 한 두세 달 올해 4분기 전에 만약에 이 종목이 5만 원대까지도 회복이 안 된다. 4분기가 됐는데도 연말 됐는데도 5만 원이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해도 다른 종목도 다 가는데 못 가면은 다른 종목들도 언젠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시간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보시다가 그래도 5만 원대가 안 오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 한번 해먹고 나간 종목은 당분간 풀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4만 원 잡아드렸고 역시 또 보유 기간을 잡아놓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문자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아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름 힌트는 이미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들 친환경 할 때 정말 친환경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자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흑자 전환과 조경 두 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는 조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죠. 식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적자에서 헤매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로 전환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흑자 전환이지만 과거에 있는 적자분들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태풍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태풍 인근이 되거나 태풍 때 만약에 비가 다시 온다면은 다시 한번 수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던 칸에 살짝 바꿔서 흑자 전환. 그렇죠. 네,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 다시 재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역시나 또 단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데 네.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계속 흑자가 쌓이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고 네. 이런 종목처럼 적자였다가 흑자로 커버를 돌리는 종목들은
거기다가 특히 최근에 태풍 같은 이슈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로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단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 한번 튈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지난번 태풍 많이 불었을 때 한번 튀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종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튀었던 종목들 또 같은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형님들도 지금 시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검증이 돼 있는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차전지가 요즘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겁니다. 2차전지가 이제까지 시장하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땡겨 올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이슈를 받았던 같은 네.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환경 태풍 관련해서 복구 사업의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창에는 오늘 제 옷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고 오늘 종목이랑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말을 왜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예요? 말이 이게 사람이 진실되다 보니까 워낙에 진실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하면은 버퍼링 자동 버퍼링이 방금 진짜 렉 걸렸었어요. ABS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가 더더더더 걸리듯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ABS가 걸리는 점 여러분들 시청에 컴퓨터 뭐 좀 TV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 네. 버퍼링이 있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옷에 꽃이 있다는 건데 그걸로 버퍼링 걸릴 일이 뭐가 있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ABS가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르민트 아까 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또 환경 이런 관련 주다라는 종목에 대한 힌트와 그리고 이름에 대한 힌트 함께 또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설명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정답 많은 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고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9389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수고하십니다.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수가가 79,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종가가 75,900원입니다. 최근에 한 8만 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 포지션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한번 내리 꼽았던 자리가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콘텐츠 종목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들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가장 또 부담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콘텐츠의 성장률과 금리 인상 속도에 뭐가 더 빠를지를 가늠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40%가 아니라 한 15%에서 20% 정도였으면은 한번 중장기 생각하고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이유는 지금 일단은 차트상 좀 지워볼 건 지워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번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 추세에 한번 전환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추세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단기 바닥만 형성을 해준다면은 한 8만 원대까지도 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속도고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와 플러스 요소가 극명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추이를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다음 주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7만 원대 중반이 저점이 돼서 저점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충분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 7만 원, 그리고 목표가 8만 5천 원 잡으시고 지금은 추이를 확인을 하자. 지금은 보유하실 때다. 더 살 때도 아니고 지금 팔 때도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으신 비중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7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퓨런티어이고요. 매수가가 29,000원에 비중 15%.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일단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6월 말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3,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방송 들을 때 항상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몇 년 동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매수 타점을 우리 검은색 라인 한 481선에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쌍바닥 찍고 돌리는 거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에서 반은 치고 나머지는 돌파해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초보이신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는 혼자 전화할 때는 이 방송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계속 마우스질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들은 방송에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 나온 거 확인하려고 이제 방송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종목 상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은 추세가 일단 부족하고 두 가지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추세가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추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만 있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거나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없는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 바로 던지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 양봉은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네. 손절가 22,000원. 여기서 만약 지지가 돼서 올라오면은 그래도 한 2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목표가, 손절가를 22,000원을 잡으시고 22,000원이 깨지면은 빠르게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보다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추세가 좀 잡힌 종목도 위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신규 상장주라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렸고 목표가는 한 28,000원이나 매수가 부근해서 매도하라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정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거의 뭐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종목 이름 그렇죠?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뭐 그냥 친환경 종목처럼 생겼죠. 네.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매매해 보셨을 법한 자연과 환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의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종목 자연과 환경이었고요. 또 많은 오답들도 올라왔는데 한번 가격 전략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470원에 끝났으니까 조금 조정을 줘도 큰 무리가 없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200원 말씀드리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태풍 불었을 때도 한번 시세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세 줬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시세를 줬다가 다 빠지는 걸 확인하고 빠지는 이 자리가 오히려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 들어가서 다음에 만약에 태풍이나 혹은 복구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해서 1,200원 손절가 잡고 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2,000원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14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를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정답 문자 왔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에도 많은 오답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답을 하나로 이제 자기 많은 분들께서 하나를 정해주셨는데 자기 나옷대로 하나를 골라주셨네요. 굉장히 귀여운 오답. 마음에 드시나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 나옷대라는 걸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유부남 형님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아, 그런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시거나 애 있는 분들이 네. 사모님께서, 형수님께서 자기 나왔대 그러면은 네. 무서워하고 또 연애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나왔대 그러면 남자들 되게 힘듭니다. 갑자기 시작된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네. 뭘 바뀌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들은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 생각에 남자들이 이걸 먼저 쳐야 됩니다. 아, 먼저. 그렇지. 자기 나왔대를 먼저 그러네요. 쳐야 되는 거.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꿀팁. 선빵이라고 하죠. 네, 얻어가시면 좋겠고 모두 같이 눈썰미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자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뒷자리 85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은 이제 도행님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오랜만에 시청 중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시고 정답은 자연과 환경이요. 라면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4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자연과 환경이네요. 이영재 전문가님 찐팬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한 분은 저한테 한 분은 또 전문가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또 팬분한테 오랜만에 한 말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절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선수들은 돈 벌기 좋은 장이고 개인 투자자들 초보들은 돈 잃기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과거에는 개인들이 좀 끌어왔던 장세에서 다시 한번 섹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QR코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통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뉴스랑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고 드리고 네.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은 장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잘 활용해 보시고 노란톡도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서 또 성공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과 장그리나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또 한 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